샬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주일 예배가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우리 하루빨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 친구들과 만남이 어려운 이때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 여러분들과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소통할 예정이에요. 아직은 선생님들과 회의할 때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에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이 줌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렸어요. 이제 다 함께 바른 자세로 앉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을 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러 출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셨죠. 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며 교만한 마음이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사무엘아, 잘 듣거라.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겸손히 나를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구나.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울은 제 멋대로 하던 행동을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 하나님, 제발 사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버림받게 되는 것에 대해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 오랜 기간 슬퍼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위해 슬퍼할 것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를 맞으며 긴장한 채 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별다른 일은 없소.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소. 그러니 당신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결하게 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새가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이 제사에 초대해 주시오. 모두 정결하게 한 후 참석하라 전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의 초대를 받아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석했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어서 오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소개해 줄 수 있겠소? 그럼요. 한 명씩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함께 따라온 아들들을 보았어요. 먼저 제일 큰 아들인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키도 크고 힘있게 생겼기에 사무엘은 당연히 그를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오호호,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사무엘아, 사람의 외모와 길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압을 본 사무엘이 말이 없자 이새는 다음 아들인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아니오. 다른 아들을 소개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아비나답입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오. 다음 아들은 삼마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소. 그렇게 해서 이새는 자기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들 중에 한 명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물었어요.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소? 저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지금 들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 기다리겠소. 이새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막내인 다윗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는 비록 어렸지만 얼굴에 빛이 나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아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 이후로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볼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이 시간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또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과 시간에 바로 이 기름 뿔병을 만들 거예요. 오늘의 공과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A4 용지, 스티커, 색종이, 가위, 작은 인형, 색연필, 사인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A4 용지를 끝과 끝을 맞춰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 옆에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종이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접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 꼭짓점 끝 부분을 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기름 뿔병의 모습이 완성되었을 때 색종이와 사인펜으로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짜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렇게 멋진 뿔병을 색칠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뿔병은 더 멋질 것 같아요. 이제 색종이로 뿔병 안에 채울 기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색종이를 종이로 찢어주세요. 작게 작게. 짜잔!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름도 멋지게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이제 이 기름 뿔병에 이렇게 색종이 기름을 여기다가 쑥쑥 넣어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기름까지 채워주면 멋진 기름불병 완성!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멋진 뿔병을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기름뿔병은 더 멋질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이 되어서 우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줄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친구들도 인형이 있을 건데 한번 부어줘 볼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 짜잔! 너무 멋지죠? 우리 친구들이 멋진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이 기름 뿔병 공과를 보며 다윗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공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